어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는 데 대해서 아주 기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모임이 만남이 민생 문제에 관한 만남인 만큼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듣고 싶어 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오가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부가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 국민을 위하여 나란히 일하는 새로운 여야 관계를 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이 야당을 포함한 새로운 정당과 이른바 당청 관계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셔서 귀중한 합의를 도출해 내셨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그야말로 밀접하게 스며드는 사법제도의 틀을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여야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자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사법개혁 특위 활동과 앞으로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중단 없이 계속 논의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대구 당은 당 앞에도 사채팬